안녕하세요. 테이스티 코리아 안젤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신용산역에 있는 도리도리라는 식당이에요. 도리도리는 야끼도리 할 때 닭을 뜻하는 도리를 말하는데요. 닭꼬치를 메인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되고 수산한 느낌도 있었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좀 반짝반짝 빛나는 와인병들과 디귿자형 오픈키친이었습니다. 야끼도리 전문점인 만큼 다양한 부위의 닭구이를 먹을 수가 있었고요. 또 다양한 요리들도 있었습니다. 와인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리에는 하이볼이나 뭐 맥주, 또 화요, 토닉 같은 그런 술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와인도 물론 괜찮았습니다. 버터처럼 고소하고 또 약간의 달큰한 맛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버터 레터스. 서양에서는 이렇게 요리 또는 샐러드로 많이 먹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먹을 때 싸먹는 하나의 새로운 양상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출시됐을 때 약간 버터처럼 고소하고 또 촉촉하고 또 은근한 단맛까지 있어서 그래서 버터 레터스란 이름도 붙였고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죠. 블루치즈 크림이 듬뿍 올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잘라보니까 크림 안에 닭고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닭고기, 견과류, 뭐 건포도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어서 버터 레터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비주얼이 아주 훌륭한 육회입니다. 도리도리라고 해서 닭고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마늘 마요네즈랑 김부가 그리고 한련화랑 같이 섞어 먹는데 고기가 부드럽기보다는 좀 질감이 느껴지는 고기였어요. 여기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메뉴 꽃게 고로케입니다. 게살이 가득 차 있고 또 빵반죽이 너무 두껍지 않아서 바삭하고 기름기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닭다리살을 오징어 먹물을 넣은 반죽에다가 버무려서 튀긴 건데 이빨이 혹시 까매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속은 굉장히 촉촉했고 옆에 있는 고구마 튀김이랑 같이 먹는 요리예요. 자, 드디어 숯불 닭꼬치를 먹는데요. 닭 심장부터 먹어봤습니다. 상당히 쫄깃했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닭똥집 구이랑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탱글하긴 했지만 닭똥집이 조금 더 탱글했고 약간 그 심장에서는 내장 냄새가 났는데 닭똥집에서는 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양도 많고 더 탱글했던 닭똥집이 참 맛있었다고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나오는 닭 윗다리, 아랫다리, 안심. 아, 이거 하나씩 해봤는데 하나에 3,500원이에요. 근데 다리가 확실히 탱글탱글하죠. 아주 두툼하게 육즙이 빵빵 터지는 요리였습니다.